강성희 의원이 이제 윤석열에게 한마디 했다가 사지가 끌려 나가는 그런 장면. 네. 이거는 다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이 사건을 북한의 장성택이 끌려 나가는 장면과 비교해서 이제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제 그런 글을 올렸었고요. 사회민주당에서도 규탄 성명에 그런 비교를 좀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 두 사안이 전혀 매칭이 안 되는 완전 별개의 사안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바로잡고 가려고 가져왔는데요. 일단 장성택이 체포, 처형된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죄명이었습니다. 반당행위, 분파책동 등의 혐의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자리에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 발표에 의하면 그 죄목이 국가재정관리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헐값에 팔았고 권력을 남용해 부정부패를 일삼고 여러 여성과 부당한 관계를 맺고 마약을 하고 도박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범죄 사실 때문에 처벌을 받은 건데 이게 이제 북한 발표를 일반적으로는 안 믿는다고 쳐도 단순 비교한다고 쳐도 단순 비교하려면 사안 자체는 네. 알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강성희 의원이 이랬다는 거예요. 강성희 의원이 끌려가는 장면이 장성택이 잡혀가는 네. 장면과 오버랩이 됐다 이렇게 비교를 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네. 걱정되는 게 이제 유력 정치인들이 사실은 이 북한에서 발표한 그 발표에 따르면은 죄를 저지른 범죄자 굉장히 중대 범죄자예요. 그리고 그 친인척이었고 그런 장면에 대해서 그 보도를 그냥 부정을 하고 그냥 어떤 독재자의 숙청처럼만 표현을 하는 거는 남북관계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안 되고 위험한 발언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비교한 이유가 뭘까 요거를 한번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악마화할 때 돌에 길 가다 돌에 걸려 자빠져도 노무현 때문이다 노무현 탓을 했잖아요. 네. 그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는 뭐가 있냐면 나쁜 것은 다 북과 비교하는 악습이라는 게 있어요. 네,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요. 네. 여기가 북한이냐. 자연스러워. 댓글이 다 그거예요. 윤석열이 하는 짓을. 북한도 이러진 않겠다. 맞아. 이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70년 동안 내내 북을 악마화하는 그 선전에 길들여져 오다 보니까 극단적인 대북 적대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이 북을 잘 아느냐 정말 실상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북쪽 전문가들은 한국인 만큼 북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북에 대한 모든 정보가 차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자주 갔다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북쪽 영화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뉴스를 볼 수도 없고 신문도 못 보고 하여튼 일체의 통로가 폐쇄돼 있어요. 근데 너무 잘 알아요. 한국 사람들이 왜 잘 아느냐 조중동이 준 정보를 믿고 있는 거죠 국회.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북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사실은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거나 무지하면서 증오감은 높을 만큼 높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 세계에서 제일 높다 대북 증오감이. 이것은 합리적인 증오가 아니라는 거죠. 정신병적인 증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고 비유하자면 그런 거거든요. 이웃집 아저씨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죽이고 싶어한다 증오하고 그럼 이상한 건 자기 아니에요? 이상하죠. 잘 모르면 태도도 없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있다. 근데 왜 이런 게 나타났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공포 때문에 진실에 접근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를 들면 조중동이 주는 기사를 정보를 안 믿잖아요. 지금 그 누구도. 최근에는. 네. 근데 북한 기사만큼 다 믿어요. 네. 맞아요. 그게 참 진짜 아이러니예요. 지식인들도. 네. 북한 기사만큼은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의심하면 종북으로 몰릴 수도 있고 색깔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게 한국에선 북한을 까면 안전하잖아요. 제일.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허위일 수도 있지만 조중동 걸 다 받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70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왔어요. 머릿속에서. 그 결과 한국인들의 대북인식은 아주 극단적으로 왜곡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남북관계가 전쟁으로 다행히 치닫지 않고 화해 뭐 내지는 통일을 다시 언급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한다고 한다면 남쪽에서 만약에 한국에서 미국에서 재판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자를 감옥에 가뒀어요. 그때 그거를 조롱한다. 그 마음대로 처형한 거다. 트럼프 뭐 바이든이. 이렇게 얘기하면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당연하죠. 그건 네. 싸우자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뭐 유명 연예인 또는 유명한 사람을 총살당했다고 거짓말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 다 믿고 있어요.
근데 아니야. 허위보도예요. 그럼 문제가 되겠죠. 근데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거든요. 현송월 단장 죽었다고 거짓말로 조선일보가 보도해서 남쪽 사람들 다 믿었단 말이에요. 부활해서 오셨죠. 네.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가서는 가를 경우에는 절대 할 수 없는 짓들을 소위 이제 분단 체제라는 특수성을 이용해서 해왔습니다. 뭐 국가보안법을 악용하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북에 대해서는 마음껏 조롱하고 뭐 불신하고 함부로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힘들어질 겁니다. 왜냐 북에서 이제 적대적인 국가관계로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를 문제시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세력도 문제지만 전쟁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건수를 주는 거죠. 그야말로 공격의 건수를. 뭘 가지고선 문제를 삼아도 문제가 되게끔 행동하고 있다. 근데 저는 민주당에서도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 못한 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국가보안법 철폐를 염원했는데 그걸 못한 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진보 개혁 세력도 북한 문제에 있어서만큼 완전히 공포에 질려서 진실보다는 북한 악마에 동조하고 있고 이게 북쪽에서 민주당 정권과도 통일을 논하지 않겠다. 논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게 만든 하나의 원인이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남쪽 국민들이 북을 혐오하면 혐오할수록 악마하면 악마할수록 남북관계는 악화됩니다. 북쪽은 이제 적대국가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나올 거예요. 예전처럼 그래도 언젠가는 통일을 같이 해야 될 동족이니까 좀 참고 넘어가자 이런 게 별로 이제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반드시 문제 삼고 응징을 하든가 뭐 보복을 하든가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라도 언행을 지금은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될 때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평소에 사이 좋은 친구들은 싸워도 그럼요. 서로 화해할 수도 있고 그렇죠. 상대방의 입장을 얘기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왜곡되어 있으면 네. 작은 불씨도 진짜 큰 전쟁으로 일어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 좀 정신이 이제 혼란해지는 네. 게 뭐냐면 태용호 관련해서는 또 북한의 보도를 믿거든요. 태용호가 저지른 성폭행 그리고 뭐 국가 재정 횡령 그런 사안으로 도망쳐온 사람이잖아요. 네. 그 태용이 인간 쓰레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네. 말이죠. 네. 그러면은 북한의 보도를 믿는 거잖아요. 그건 그건 믿어요.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유리한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편이면 믿어주고 그러니까 국힘당 쪽에 갔으니까 욕하기 좋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한 건데 네. 저는 한국 사람들이 북쪽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하고선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잘 모른다 확인해봐야 된다 네. 이 정도잖아요. 왜냐하면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알아요? 네. 장성택이랑 친했나요? 그러니까요. 네, 잘 모르잖아요. 사실 내정 문제고 근데 너무 잘 알아 이쪽은 이미 다 예단이 돼 있어요. 확신도 있고 확신이에요. 아, 장성택은 아무 죄가 없어. 그냥 한마디 잘못해서 죽은 거야. 전혀 몰라도 그런 판단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매우 경솔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강성희 의원이 끌려나가는 장면을 규탄할 수 있었던 네, 거거든요. 그 자체로. 네.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진짜 훼손이고. 그렇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충격적인 네.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장면이 떠올랐다는 게 저는 좀 의아했거든요. 그만큼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러운 거 무의식적인 적개심이 대단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딱 그 글이나 그런 논조들이 좀 공개되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는 윤석열의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판하지도 못하게 될 거고 굉장히 애매해진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한번 고민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